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연주법 노래 부분 파트를 나가보겠습니다. 먼저 그냥 이제 분산함 나눠펴주니까 여러분들 그때 따라주시면 돼요. B-7 첫 부분인데,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B-7 요만인데 1번 줄을 개방해 놨어요. 그렇죠? 1번 줄 개방해 놨죠. 네. 뭐 일단 그 부분은 텐션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화음을 확장한 거예요. 화음상의 어떤 진행상 전혀 기본 화음들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본 여기 대부분 다 텐션 코드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따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처음부터 해볼게요. 이렇게 1번 줄 어떻게 저는 어떻게 누르냐면 얘로 5번과 3번까지 눌러주고 1번 줄 어차피 2번 4번은 얘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부분을 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다 그렇죠. 5 4 3 2 1 2 5번하고 4번은 엄지 엄지 T T I M R M 다시 또 자 그 다음에 E-7 온 E-7 이건데 G니까 이렇게 그렇죠? 자 음지를 6번 3플랫 4번 줄 2플랫 2번 줄 3플랫 이렇게 이것도 5, 6, 4, 3, 2, 1, 3, 1, 2 되겠죠 누군가를 만 아까랑 똑같습니다 다시 4 여기서 약간 바뀌죠. 이렇게 그 2번 손으로 4번 줄 2플랫 누르시고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2플랫 누르시고 4번 1번 4번 1번 2번 3번 줄 개방현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3플랫 누르면서 지금 음을 끊어주죠. 자, 그 다음에 시작만의 7 플랫 5는 이렇게 5번 줄 4 플랫, 4번 줄 2 플랫이니까 이렇게 요 코드 모양대로 나와요. 5, 3, 4, 2, 3, 4 되죠. 4번 줄, 5번, 4번은 다 T로 치시, 엄지로 치시면 돼요. 5, 3, 4, 2, 3, 4 F# 7은 이렇게 코드 모양 F# 잡으시고 F# 7은 F# 7이랑 사실 똑같아요. F# 7이 조금 더 음이 더 확장돼서 좋은 소리를 나는 것뿐이지. 하, 여기서 6, 3, 4, 2, 3, 4 하게 네, 하고 첫 부분 변화 7 첫 부분 나온 거 뗄수 있을까 하면서 이 7 온 B인데 여기서는 코드 톤 톤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, 이 7 온 B니까 6번 3번 손으로 6번 줄 7 플랫 2번 손으로 4번 줄 6 플랫 하시고 6번 4번 2번 1번 하고 1번 손으로 두 번째 돌아올 때 2번 줄 5플랫 눌러주세요. 같으면 되겠죠. 6, 4, 2, 1, 2, 1인데 이 두 번째 이할 때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다시 2만의 세븐은 잡고 그럴 수 여기서는 약간 순서, 앞에 순서 바뀌었네요. 6, 3, 4, 2, 3, 4 그 다음에 2만의 6는 누르시고 6번과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자 E-7은 A7 모양인데 원래는 요 모양이 되겠죠. E-에서 2번 줄 2플랫만 추가하면 되니까 5번 줄 안 치니까 이렇게 누르겠죠. 저는 6번과 2번 동시에 3번 4번 그 다음에 한 박자니까 3번 그럴 수는 없을까 없을까 따라다 따 F샵 7 여기 그 모양 그대로 6, 3, 4, 2, 3, 4 6, 3, 4, 2, 3, 4 두 번이에요. 그리고 되돌이표로 똑같죠. 동의할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참 쓸쓸한데 똑같아요. 첫 부분에 한 것처럼 E-7 온지 잡으시고 6, 4, 3, 2, 1, 2가 되겠죠. 참 쓸쓸한 F샵 7 2, 1인가 6, 3, 4, 3, 2, 4, 4 6, 3, 4, 2, 3, 4 다음 다시 B-7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섹션이 나와요. 28마디에 B-7 잡으시고 B-7을 잡으셔야 돼 이때는 자 6번과 2번, 3번 동시에 엄지로 4번 줄. 그 다음에 이 손을 띄세요.
이 손을 띄시고 2번 3번 동시에 다시 또 4번 줄 다시 또 올리고 이겠죠. 자, 그 다음에 사비 부분에 29마디 뒤 사랑이 끝나고 난 뒤 6번 줄 개방을 하고 2번 줄 개방을 치시고 3번 손으로 3번 줄 오플랜 누르신 다음에 먼저 6번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3번 2번 3번 자, 이 상태에서 이 손을 그대로 놔두고 1번 손으로 2번 3플랫 눌러주시고 루트는 5번 줄로 바뀌어요. Am 11이기 때문에 2, 3, 2, 3, 2, 3 첫 부분에 5번 줄 동시에 치는 거. 자, 그 다음 F샵 온 D가 되니까 F샵이 코드가 이건데 루트를 D로 썼어야 하니까 4번 줄 개방을 하려니까 이렇게 1, 2번 줄 2플랫 발에 누르시고 3번 줄 3플랫 자, 그 다음에 4, 3, 1, 2, 3 2, 3 되겠죠. 4, 3, 1, 2번 동시에 1, 2, 3, 2, 3 다 사랑이 끝나고 난 그렇죠? 그 다음 B마이너 온 되니까 이때는 2번 손으로 5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4번 3번 줄 4플랫 4플랫 그럼 누르고 5, 4, 3, 4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7플랫을 눌러주고 2번 3번 동시에 5, 4, 3, 4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이렇게 아니면 이걸 뛰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C샵 마이너 7 플랫 5 똑같은 패턴이 5, 3, 4, 2, 3, 4 여기도 F샵 7도 아까 패턴 똑같아요. 5, 3, 4, 2, 3, 4 B마이너 7 똑같습니다. 아까 했던 거 섹션 다시 또 날 위해 빛나서 모든 것도 그 다음에 그 빛을 자 F 디미니가 나오죠. 여기서는 4번 줄 3플랫 눌러주시고 3번 줄 4플랫 누르고 이렇게 4, 3, 2, 3, 2, 3 이런 F샵 7 마지막 끝날 때 다음 마디에서 2번 3번 잃어버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사는 똑같아요. 누구나. 자, 여기만 다시 해볼게요. 사랑이 끝나고 난 이제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는 모든 것도 그 뒤에는 누구나 사는 동안에 똑같습니다. 앞에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돼요. 그렇게 되면 기본 연주법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 간주 들어가기 전에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 한 마디 채워주고 마지막 마디는 5번 줄만 하나 동 쳐주면 돼요. 이렇게 되면 기본 연주법이 끝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